사는 게 참 겁나고 두렵고 걱정입니다.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 좀 막막하거든요. 잘 모르겠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살아가야겠죠. 나름 앞으로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될 텐데 막막하고 걱정스럽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되려나,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좀 두고 봐야죠. 뭐가 됐건 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차분히 삶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죠. 많이 두렵고 많이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려나, 어떻게 살아가려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, 공부해야겠다, 대비해야겠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, 참 이제 참 사는 게 참 희한하다 싶은 게 2024년에 상반기에 참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말 탄탄대로로 조용히 저만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지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. 근데 막상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내 의지, 내 뜻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 전체가, 사회 전체가,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전체가 뒤흔들리면 아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. 참 막막하죠. 지금 현재 큐텐 팀원 UF 사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나 몰라라고 놔버리는 거죠. 안 갚겠다라는 겁니다. 공식적으로 결국 돈 문제인데 나 파산하면은 니네들 하나도 못 받아, 법인 회생하면 기업 회생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? 아예 안 받을래? 아니면 일부라도 받을래? 이러면서 지금 그 회사는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. 결정을 너희들이 하라 이겁니다. 난 더 이상 못 갚겠다.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. 어떡할 거냐? 이런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아마 저 하나로 끝날까? 아닐 것 같은 거죠. 여러 회사들이, 여러 기업들이 아마 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이미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채권을 못 갚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고,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큰 회사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벌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.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까 지켜보고 살펴보고 따져봐야겠죠.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암담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차합니다.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, 어떻게 생존을 추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계속 되죠. 생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. 1인 가구라고 하면 혼자 라면을 먹든 밥을 굶든 버틸 수 있지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더 곤욕스럽죠. 뭐 제가 그런 겁니다.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좀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고 좀 더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건데요,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.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냐고 외톨이로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안 좋기도 합니다. 어떻게 되려나,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려나 걱정이 계속 되죠.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을 좀 잘 좀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더욱더 움직여야겠죠. 결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어렵다라는 겁니다. 많이 막막하죠. 많이 두렵고 많이 염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. 어떻게 되려나, 과연 괜찮을 수 있으려나, 나아지긴 하려나,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걱정들도 계속 생깁니다. 따져봐야죠. 살펴봐야죠. 확실한 건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더라는 것. 마음을 좀 더 독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겠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서두르고 조급해했다가 이용당하는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조심해야죠. 내가 먹잇감이 되면
거신세를 벗어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. 한번 걸려들면 헤쳐나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.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죠? 인생이 끝장나더라는 겁니다. 그런 지경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좀 더 굳게 먹어야 되겠습니다. 단단히 먹어야죠. 살펴가야 되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 삶을 괜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애써야죠. 단단히 움직여야죠. 괜찮으려나 나아질 수 있으려나 나는 어떠려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어쩌겠습니까? 근데 또 살아가야죠.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우리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또 자극시켜주거나 뭐든 하게 만들어주겠죠.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죠. 차근차근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 잘 움직여 봐야죠. 잘 챙겨야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또 자극하기도 만들어서 더 괜찮은 삶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.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벅두벅 나의 길을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엉망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이 험난한 날씨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나 땀 흘리면서 밖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. 아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더워서 이런 현실을 또 누군가는 또 묵묵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해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단단히 살아가야겠죠. 잘 지내야 될 겁니다. 참 안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줄 부여매고 막막한 이 현실을 잘 좀 챙겨나가야겠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현실을 이상 또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 보면서 길이 열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가봐야죠.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또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. 그게 지금의 나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힘들어도 묵묵히 앞으로 잘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